하이, 아, 민규 오빠. 나오셨네요. 아이, 철학파 어떻게 나왔어? 아이, 또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고 나왔구만. 아이, 이거 10분짜리인데 빨리 들어가야겠네. 빨리 먹어요. 아유. 저 그래서 애기 데리고 나왔어요. 아! 야, 이거는 1시간짜리. 아유. 네, 앉아. 그래. 아이고. 자, 한잔 받아요. 저희 시간 없으니까 각자 따라 마시죠. 그래. 어, 아, 어떻게 나왔어요? 원래 이 시간에 못 나오잖아요. 쫓겨났어요. 에? 아, 쫓겨나요? 아,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? 와이프 드라마 보는데 TV 앞으로 지나갔다고 나가래요. 미쳤어? 어이. 그러니까 군대에서 낮은 포복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? 따라해! 하나, 둘, 하나, 둘! 앉아. 네. 네. 아유, 그런데 어떻게 식사는 했어요? 저 삼계탕 먹었어요. 오, 좋은 거 먹었네. 애가 먹다 남긴 거예요. 아직 어려가지고 살을 깨끗이 못 발라 먹더라고요. 아, 저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거든요. 진짜 신기한 게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요리를 안 하거든요. 근데 그릇을 자꾸 사요. 제 카드로. 아,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거 넣는다고 200만 원짜리 장식장을 또 하나 샀어요. 제 카드로. 울지 마.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. 엄마가 우리나라 경제 살린다고 칭찬하는 거예요. 그래.